야, 여기다 진짜 이건 취향이에요. 네. 진짜 얼큰하게 해드릴까요? 네. 근데 네. 저는 좀 얼큰한 거 좋아해요. 자, 그러면 청양고춧가루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여기다 우선 3큰술 넣어줄게요. 마른 팬이에요? 네, 그냥 여기다가 아무것도 넣지 말고 고춧가루 3큰술에다가요. 네. 다진 마늘 1큰술 넣어주세요. 네. 다진 마늘 1큰술 넣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그래도 약간 설탕? 단맛은 있어야죠. 설탕 들어가죠? 네. 설탕 2큰술 넣을게요. 네. 네. 매콤함이 살으려면 달달함도 따라와야 맞아, 돼요. 맞아, 맞아. 그다음에 간장? 진간장. 진간장. 네. 나 2큰술 넣어줄게요. 네. 진간장 2큰술. 멸치 액젓입니다. 아, 액젓도 들어가요? 2큰술만 넣어줄게요. 딱 떨어지겠다. 감칠맛 나겠다. 네. 그다음에 그래도 볶음은 고추장이 좀 들어가죠. 고추장 들어가야죠. 이건 2큰술 넣어줄게요. 근데 지금 네. 고춧가루가 들어갔는데 고추장까지 넣어요? 고추장이 들어가야 그래도 감칠맛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단맛. 볶음이기 때문에 고추장 2큰술 넣어줬습니다. 감겨야지. 근데 셰프님 저는요 홍합 본연의 맛이 너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주로 탕으로 많이 먹는 편인데 맞아, 맞아. 이렇게 양념을 하게 되면 그 본연의 감칠맛이라든지 그 향 같은 게 많이 죽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최소한의 양념으로 본연의 맛을 살리려고 양념을 과하게 하지 않았어요.